안녕하세요. 예. 퇴근하고 이제 집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. 우리가 살면서 참 생각처럼 뭔가 일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. 그럴 때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움츠러들기도 합니다. 하지만 그렇더라고요. 우리가 지금 꼴찌가 평생 꼴찌로 사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꼴찌가 1등이 되고 1등이 꼴찌가 되는 날도 오더라는 겁니다.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움츠러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뭐 결국 우리는 이제 숫자에 얽매여서 삽니다. 너 돈 얼마 있어? 너희 집 얼마야? 너 성적 몇 등이야? 너 몇 학년이? 너 몇 살이야? 이런 숫자에 많이 얽매여서 사는데 그 숫자 뒤에 많은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면서 지내야 될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 또 헤쳐나가면서 다듬어 가야죠. 결국은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잘 될 것도 있고 안 될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다듬어 가야죠. 차근차근 만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제 복잡다단하고 또 이제 앞으로 또 헤쳐나가고 만들어가야 될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. 뭐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금방 이루어지는 거 없다라는 겁니다.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. 시행착오도 겪고 고민하는 일도 생기고 어려워하는 것들도 만들어지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일들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잘 된다고 우쭐할 필요 없고 안 된다고 애기설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시간이 제법 걸린다라는 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자고 뭐 이래저래 탄탄하게 차분하게 자기 자리를 매김하고 안정적으로 나아가면 좋겠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속해 있는 회사가 변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변화 저런 변화 속에서 지내야 되다 보니까 좀 녹록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. 뭐 게다가 이런저런 이제 고민들도 사실 있고요. 어떻게 살아야 될까? 어떻게 다듬어 나가야 될까? 이런 고민 저런 고민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뭐 비가 오는 이제 저녁 날인데요. 뭐 참 생각들이 많아지죠. 잘 살고 있는 건가? 잘 살아야 되는데 또 좀 뭔가 안 되기도 하는데 걱정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. 뭐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? 뭐 내 자신이 마음을 좀 더 단단하게 먹고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.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? 뭐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응소심하지 않고 하루 또 하루를 채워나가다 보면 또 괜찮아지는 때가 올 거다라는 겁니다.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도 또 견디고 또 채워나가고 헤쳐나가면서 지내야겠죠.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. 사는 게 참 쉽지 않더라는 걸 더더욱 더 느끼게 됩니다. 뭐 바깥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 바깥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이제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냐 없냐 아주 가까이에 뭐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, 많은 고민, 많은 어려움 속에 이제 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누구나 다 각자 자기만의 고민과 걱정과 어려움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헤쳐나가면서 또 지내가야겠다라는 거죠.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이제 제 자신에게 이제 묻는 거죠.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? 뭐가 더 필요하냐? 어떤 걸 좀 더 채워나갈 거냐?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. 너 지금 뭘 좀 더 해야 되는데 뭘 못하고 있느냐? 라고 말이죠. 뭐 눈치도 보이고 의식도 되고 이래저래 고민도 많이 되는 게 사실이죠. 뭐 그러면 뭐 고민한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뭐 어느 정도 고민도 하고 구상도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것 같고요.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. 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그러다 보면 또 지금은 별로 잘 안 풀려도 어느 시점에 어느 날 또 나아지는 때도 생길 거다라고 봅니다. 뭐 너무 과속하는 것도 안 되고요. 속도 조절해야 되고 천천히 차근차근 또
이제 다듬어 나가야 되죠. 뭐 점점 이제 말을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도 더 많이 합니다. 잘난 것도 없는데 뭐 잘난 것처럼 세체 혀로 자꾸 강요하고 이게 맞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일 수 없는 거고 다른 누군가가 들었을 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. 이제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듭니다. 누군가는 욕을 먹고 또 누군가는 또 인정을 받고 누군가는 또 승승장구하고 누군가는 오락가락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사람 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제각각인 것 같고요. 뭐 왜 나에겐 기회가 오지 않을까, 나에게는 왜 이 모양일까, 이런 걱정들도 들고요. 뭐 믿을 만한 사람들도 별로 없고 못 믿을 세상이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등불 삼아서 등대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거 말고는 좀 기댈 데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더 해봅니다. 사는 게 참 쉽지 않죠. 쉽지 않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여러 많은 고민들이 드는 게 지금입니다. 지금 이러하다라는 것. 뭐 앞으로 계속 더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채워나가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. 사는 게 뭐지? 어떻게 살아야 되지? 뭐가 좀 더 맞고 뭐가 좀 더 틀릴까?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많이 하면서 또 지냅니다. 누가 뭐라 해도 잘 살아가야 될 것 같고 헤쳐나가야 될 것 같고 또 다듬고 또 다듬으면서 지내야죠. 불확실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확실한 걸 좀 찾으려고 했었는데 안정적인 걸 찾으려고 했었는데 그거조차도 녹록지 않더라는 거죠.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앞으로 잘 살아갈 길은 내 스스로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거. 그리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부침도 많고 변화도 많고 혼란도 많은데 아니 그거조차도 감사하면서 지내야 되겠다라는 거. 왜냐? 이제 그런 변화 속에서 살면서 뭐 나름의 또 고충도 있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또 겪으면서 또 배워나가고 또 전진해 나가더라는 겁니다. 감사하면서 지내야 되고 또 차분하게 천천히 제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각별히 애도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제 다짐하는 중입니다. 차근차근 나아가야죠. 앞으로 또 움직여야죠. 전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누가 뭐라 해도 그렇게 전진 또 전진하면서 움직여야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. 차분히 저의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나가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작정입니다. 쉽지 않은 현실을 지내다 보니까 이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. 이런저런 생각이. 그렇지만 뭐 오늘은 또 오늘의 몫이 있는 거고 내일은 또 내일의 몫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